터키로 돌아가서 이 전쟁 고아였던 아일라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는데 60년 만에 이 한국 전쟁 다큐를 준비하던 한국인에 의해서 이 두 분이 재회하게 됩니다. 진짜? 네. 60년 만에요? 네.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실화예요. 까마득했던 기억을 다시 살려낸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몇 장의 사진을 들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사업회를 찾았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고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항상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러한 세월이 6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네요. 너무나 오래되어 내가 만든 상상이 아닐까 나조차 의심했던 기억.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아버지 집은 2층이었습니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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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아버지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꼬마가 손주까지 논 김은자 할머니가 돼서 이 할아버지 슐레이먼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게 영화화 됐어요? 네. 우리나라 아일라. 네. 아일라. 네. 아일라. 전혀 몰랐네요.